안녕하세요. 당은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술 먹자 사진술. 벌써 두 편에 걸쳐서 카메라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필름 사이즈에 따른 분류로, 두 번째는 카메라 구조에 따른 분류를 한번 봤습니다. 오늘은 카메라에서 사용된 기술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볼 생각이에요. 물론 이거는 분류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카메라 종류를 나누는 기준은 아닐 것 같고요. 카메라에서 사용된 기술에 대한 걸 한번 알아본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 사진 기술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되짚어보고 갈 필요는 있어요. 카메라 종류나 뭐 이런 거 하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긴 했지만 기술의 역사는 따로 다루진 않았었거든요. 오늘 내용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사진 기술적인 변화?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사진술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광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광화학적이라는 건 뭐냐? 광학적인 것과 화학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빛을 정착하는 기술. 이게 바로 사진술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기술의 발전도 이 두 가지 분야가 상당히 중요해요. 빛을 다루는 방법, 카메라 렌즈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렌즈를 통해서 빛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건 뭔지, 그 다음에 이 빛을 필요할 때만 노출시키기 위해서 차단하고 있다가 필름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노출시켜주는 셔터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광학적인 기술의 발전의 요소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화학적인 방향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발전은요, 요거는 좀 더 복잡해요. 그리고 솔직히 이거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필름을 개발했던 회사들이 막 열심히 공부했던 거지, 어느 정도 이상 기술이 발전한 다음부터는 큰 변화도 없었고 그냥 계속 흘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필름과 그 다음에 인화지가 만들어졌을 때 사진술에서 처음 만들어졌던 건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요. 영국에서 사용하는 칼로 타입이라고 그래가지고 탈버트가 만들었던 방식이 있었고요. 다게레오 타입이라고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만들어졌던 방식이 있었어요. 이 탈버트가 만들었던 방식은 필름을 종이로 사용했어요. 네가티브 필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네가티브 인화지에다가 인화해서 포지티브의 상을 얻어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였다면,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다게레오 타입은 금속판? 유리판? 뭐 이런 데다가 은을 입혀가지고 그 금속성 광택으로 단 한 장의 사진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발전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다게레오 타입이 훨씬 더 성공을 거뒀어요. 왜냐하면 이 은의 반짝반짝거리는 금속 광택도 나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기술이 발전했다면 나중에는 이게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었죠. 한 판밖에 못 만들어요. 여러 장 찍고 싶으면 똑같은 데서 여러 개의 필름을 만들어서 찍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랑은 좀 다른 칼로 타입, 탈버트가 만들었던 내가 포지 시스템을 가져와서 유리 원판이라고 하는 원판을 만들고, 그 원판을 종이라고 하는 인화지에다가 인화하는 형태의,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진술처럼 필름을 만들고 인화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진이 뭐 크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플라스틱의 발명과 필름이라고 하는 것에 감각유제가 붙기 시작하면서부터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누구나 쉽게 사진을 찍고 누구나 쉽게 인화를 하고 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필름들이 만들어지고 대중화가 되기 전까지는 실제로는 습식 원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필름이 촉촉한 젖은 상태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가가 직접 필름을 현장에서 만들어서 그걸 카메라에 놓고 찍고 현상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사진가들이 해야 될 일이 많았죠. 근데 거기에 대한 것까지는 우린 나갈 필요 없고요. 오늘 카메라에 대한 구조, 카메라에 사용된 기술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변화가 돼서 필름으로 바뀌었다. 그럼 이제 이 필름을 가지고 카메라를 구성하는데 필요했던 기술이 무엇이었냐? 라는 것만 좀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카메라의 사진 찍는 구조에서 필요한 기술이 총 몇 가지 파트로 나눠지냐 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빛이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요. 빛의 양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필요할 때만 빛을 투과시키거나 필요 없을 때는 빛을 차단하는 기술. 요 기술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나 양의 빛이 들어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이 필름이라고 하는 곳에 얼마만큼의 이 값을 노광을 줄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지금 빛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노출계, 요 노출계의 방식에 따라서의 발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은 이 들어오는 빛을 초점은 어떻게 맞추고 광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초점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이런 것들로 나눠지게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카메라가 담당해야 됐던 부분은 초기에는 포커스 문제 하나만 있었어요. 셔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원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노출계가 카메라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노출계와 이 셔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동되는 거, 이런 기타 기술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발전하게 되죠. 지금은 뒤에 모니터를 보고 밝다, 어둡다 판단하고 찍었지만 옛날에는 현상을 하기 전까지는 사진을 내가 제대로 찍었는지 적정 노출로 찍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찍기 전에 찍고자 하는 대상체의 노출 상태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빛의 양을 측정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노출계에 대한 것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요, 피사체가 있어야죠. 요렇게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카메라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죠? 태양이죠.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이렇게 쏘이고 그 다음에 이게 피사체에서 반사돼서 카메라로 들어오는데 빛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사식 노출계고요. 하나는 반사식 노출계예요. 뭐 말이 좀 어렵긴 하는데 풀어서 한자어를 풀어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입사식 노출계라는 건 빛이 들어오는 것 기준으로 해서 측정하는 걸 입사식 노출계라고 하고요. 반사식 노출계는 피사체에 빛이 갔다가 반사되어 나온 것을 측정하는 게 반사식 노출계예요. 여러분들 뭐 옛날 사진이나 옛날 영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는 노출계가 있습니다. 요것은 기본적으로 입사식 노출계예요. 손으로 들고 다니고 여기 반구형으로 이렇게 우윳빛 나는 이렇게 동그란 놈이 달려 있어요. 요거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피사체에다가 갖다 대는 거예요. 그 반구가 카메라 쪽을 향하도록 해서 딱 찍으면 지금 이 피사체한테 쏘여지고 있는 빛의 양이 얼만지를 측정해서 수치로 알려줘요. 그럼 그 수치를 가지고 내가 카메라에다가 셔터 스피드랑 조리개 수치를 세팅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사식 노출계를 쓰려면 사진가가 피사체인 데까지 가야 돼요. 가서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사체가 빛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귀찮다고 카메라 밑에서 이렇게 찍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연광이고 햇빛이고 그 미치면 내가 있는 곳이나 피사체가 있는 곳이나 거의 빛이 동일하게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찍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반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피사체에 가서 찍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제 포토그래퍼들이 사진 찍을 때는 퍼스트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어시스턴트가 가서 노출을 찍어서 불러줬어요. 불러주면 포토그래퍼가 그걸 세팅해서 촬영을 하거나 그런 형태로 사용했죠. 그 다음에 반사식 노출계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피사체한테 반사되어 나온 빛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 빛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 입사식 노출계인데 반사식도 겸하고 있는 노출계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렌즈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망원경처럼. 그래서 그걸로 찍게 되면 빛이 이렇게 반사되어 오는 것을 측정해서 반사된 빛의 양이 얼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반사식 노출계입니다. 예전에는 카메라랑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카메라의 기술은 아니고 그냥 단지 노출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사용했습니다. 입사식 노출계가 좋은 점은 지금 이 물체에 평균적으로 쏘여지고 있는 빛의 양을 측정해주기 때문에 검정색은 검정색으로 표현되고 흰색은 흰색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적정한 양의 빛을 알려줍니다. 고민할 거 없이 이 입사식 노출계로 촬영을 하면
블랙은 블랙으로 나오고요. 흰색은 흰색으로 나와요. 비교적 노출이 정확하게 맞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입사식 노출계가 훨씬 더 선호되고 많은 사진가들이 점검용으로 꼭 확인했습니다. 카메라에 노출계가 달려있는 상황에서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더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반사식 노출계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검정색 옷을 촬영하더라도 이 검정색을 검정색이 아니라 조금 밝은 검정으로 만들고 싶거나 혹은 좀 더 어두운 검정으로 만들고 싶거나 그랬을 경우에 얘의 기준점을 노출로 찍어서 그걸 기준으로 노출을 좀 더 주거나 좀 덜 주거나 이렇게 조절할 수 있었거든요. 포토그래퍼가 다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반사식 노출계를 이용해서 이 부분만 딱 노출, 이 검정색 반사되는 빛은 얼마야? 얼굴에 반사되는 빛은 얼마야? 뭐 얼굴색이 뭐 밝은 사람도 있고 어두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조명 아래서도 밝기 이 반사되는 양이 다를 테니까 뭐 이렇게 좀 어둡게 반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이 사람의 얼굴을 좀 밝게 찍어야 돼. 그럼 여기를 찍어봐서 그걸 기준으로 조금 더 밝게 한다.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반사식 노출계는 그런 용도에서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출을 측정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사진가가 혼자서 다 하면 돼요. 근데 혼자서 다 하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는다는 건 결국 카메라가 찍는 건데 카메라에 그게 연동되면 훨씬 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카메라에다 이 노출계를 붙일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붙였던 방식은 역시나 입사식 노출계예요. 여기 사용한 입사식 노출계를 카메라 위에다 떡하니 붙이는 겁니다. 이 위에다 이렇게 방구형으로 돼서 입사식 노출계를 달아요. 그러면 물론 피사체에서의 노출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자연광 밑에서 찍는다는 전제로 했을 때는 이 노출계도 꽤나 정확하게 작동될 수 있죠. 피사체가 너무 멀어도 바로 카메라에서 측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여기다 반사식 노출계를 다는 거예요. 여기 렌즈를 놓고 요 사이로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측정할 수 있게 이런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된 카메라들이 꽤 많았어요. 반사되는 빛을 측정해서 사진을 찍으면 반사식 노출계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내가 카메라를 이렇게 싹 셋업을 했는데 카메라 중앙에 검정 물체가 있으면 얘가 가운데만 측정해 가지고 이게 너무 어둡다, 지금 반사되어 오는 빛이 너무 어두우니까 노광을 더 많이 줘야 돼 라고 이렇게 카메라가 알려주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겼죠. 그리고 흰옷을 입으면 너무 밝으니까 어둡게 떨어뜨려야 돼 라는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노출을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눈에서 찍었는데 눈밭은 막 반사가 심하잖아요. 그 반사 때문에 사진들이 죄다 칙칙하게 어두워져요. 지금 나오는 빛의 평균값이 중간 톤이 되도록 만들어야지만 밝은 것도 나오고 어두운 것도 필름에 담길 수가 있거든요. 이 측정된 노출값 때문에 사진이 칙칙해지거나 혹은 너무 밝아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고민을 하다가 카메라가 찍고 있는 그 넓은 공간을 분할해서 여러 개로 나눠서 각각의 노출을 측정한 다음에 그 값의 평균을 구하는 그런 매트릭스 구조의 노출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매트릭스 구조의 노출계라는 게 참 재밌어요. 이렇게 노출계가 있으면 노출계를 화면을 이렇게 나눠요. 나눈 다음에 빛의 광량을 측정하는 수광장치를 이렇게 분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 칸에 있는 것들의 평균을 내서 그 평균으로 노출을 정하는 거죠. 피사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래도 평균 값으로 하게 되면 배경이 반 정도 차지하고 가운데 피사체가 반 정도 차지하니까 평균 값을 구하면 두 개의 적정한 중간 값에 해당하는 노출을 측정해 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아주 요긴하게 쓰이긴 했어요. 그런데 얘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피사체가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사람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중요하잖아요. 얼굴의 노출을 측정해야 돼요. 얼굴을 중간 톤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측정해야 되는데 평균으로 하게 되면 이도 저도 아닌 중간값이 만들어져요. 뒤에 막 밝아 역광이야. 그러면 어중간하게 얼굴은 회색되고 뒤도 뭐 충분히 밝지 않게 어두워지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린 방법이 분할을 하는데, 이렇게 똑같이 매트릭스 구조로 분할을 하게 되면 매트릭스 값에 따라서 계산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요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가운데한테 좀 더 포션을 많이 줘요. 가운데한테 80%를 주고 그 다음에 주변부를 20% 30%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앙에 있는 노출을 중심으로 하되 주변부도 감안해서 이렇게 노출을 측정하게 됩니다. 요걸 중앙중점식 노출계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 카메라나 지금 카메라도 아마 있을 거예요. 노출계 옵션에 보면 이런 마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게 바로 중앙중점식 노출을 측정한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사각형 있는 거는 평균 분할입니다. 요건 평균으로 해서 아까 설명한 매트릭스 분할이 되는 거. 아, 난 가운데만 정확히 맞추고 싶어. 그러면 중앙만 노출을 맞추는 요 형태를 띄게 돼요. 요거는 스판 노출계라고 그랬습니다. 중앙식 노출계라고도 얘기했고, 요 범위가 넓으면 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중심 노출계 이런 명칭들도 많이 쓰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아주 폭이 좁고 특정한 부분만 가운데 딱 맞췄을 때 노출이 나타나는 것은 스판 노출계라고 해서 노출을 그 부분만 측정한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였습니다. 요 노출계들의 특징은 일단 중앙에 딱 정확하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부분에 노출을 직접 찍어볼 수 있어요. 멀리서도 얼굴에도 찍어보고 옷에도 찍어보고 뭐 배경에도 찍어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값을 찾아서 그걸 포토그래퍼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긴 했는데, 요런 것들을 쓰려면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됐습니다. 노출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예전에 뭐 한 스텝 밝게, 한 스텝 어둡게, 뭐 3분의 1 스텝, 3분의 2 스텝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됐던 거예요. 지금은 다 의미 없는 기술입니다. 왜 의미 없는지는 나중에 디지털 카메라 시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출계는 이런 방법을 썼어요. 그런데 이런 노출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화면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담아야 되잖아요. 내가 파인더로 들여다보고 있는 그 이미지를 거기서 노출을 측정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기술을 대표하는 단어를 꼽으라고 그러면 TTL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TTL은 Through the Lens의 약자입니다.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을 그 빛을 이용한다 라는 게 TTL의 명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출계에서 TTL이란 뭐냐?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가지고 노출을 측정한다.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걸로 노출을 측정하고 그걸 카메라에 반영해서 그 빛을 그대로 필름면에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TTL 노출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카메라,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카메라와 지금 판매되거나 아직도 쓸만한 8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대다수의 카메라는 TTL 기반의 노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이 노출이 바로 반영돼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세팅해주는 이런 AE, 오토 익스포저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이 등장하게 되고, 요 기술을 이용해서 카메라가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마도 일본 카메라 제조사들이 전 세계 카메라 시장을 뒤엎기 시작한 기점이 바로 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토 익스포저라고 하는 요 기술은 전자 기술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 전자 기술을 가장 빨리 발전시키고 보급시켰던 데가 어디냐?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캐논에서 나왔던 유명한 AE1이라고 하는 카메라가 바로 이 오토 익스포저를 적용한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거의 대다수의 일본 카메라들은 노출을 자동으로 측정해서 그것을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카메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모든 노출계는 입사식과 반사식 두 가지가 있는데, 입사식 노출계는 카메라 외부에 설치되거나 혹은 별도의 장비로 사용한다. 반사식 노출계는 카메라 외부에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카메라 안에 내장되어 있고, 그리고 이 반사식 노출계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지금 현재 완성된 기술로 자리 잡은 것은 TTL 기술을 사용하는 반사식 노출계다 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대신에 아까 평균 분할, 중앙중점식, 반노출계 요 노출 방식은 한 번쯤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의 카메라에도 요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따라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노출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보셔서 여러분 카메라에 있는 노출계를 한번 작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노출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가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연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그 다음의 기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달아주세요. 아직까지는 열심히 제가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질문 양이 많지 않아서 충분히 저 혼자 열심히 댓글을 달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댓글은 꼭 달아드리니까 항상 잊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